방송대학 TV. 평화로운 오주 마을에 다람쥐 소녀가 살고 있었다. 깊은 분지지형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따뜻했고 봄이면 사방에 꽃이 만발한 향내나는 동네였다. 소녀는 선천적 장애인인 동생과 마을에서 친절하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소녀의 한 가지 불행이 있다면 부모님이 동생에게 너무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소녀는 집에서 다소 떨어진 아름다리 큰 나무에 자리를 잡고서 늘 책을 읽었고 책을 읽을수록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오주 마을에 큰 먹구름이 몰려왔다. 벼락과 함께 천둥은 골짜기로 한꺼번에 많은 비를 흘려보냈고 모든 숲은 비바람에 휩쓸려 나갔다. 부모님은 동생을 친척집에 당분간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부모님은 마을 제방을 쌓아야겠다며 집을 나갔다. 부모님은 며칠 밤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드디어 비바람이 멎었다. 다람쥐 소녀는 부모님을 찾아다녔다. 마을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물건값은 가파르게 올라갔다. 마을 회의가 어렵게 소집되었다. 다람쥐 소녀도 부모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가장 가까운 나무 위로 올라가 동물 회의를 지켜보기로 했다. 먼저 배고픈 돼지 아저씨가 말했다. 장마 중에 일부 동물들의 사재기로 식료품이 다 사라졌어요. 음식값도 최소 20배나 올라 선민들이 굶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웃 마을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두더지가 말했다. 땅속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집도 잃고 창고에 있던 식량도 사라졌고요. 그런데 부자 동물들은 걱정은커녕 오히려 돈을 꿔주고 높은 이자로 돈을 벌고 있어요. 두더지와 동물들은 일제 열을 흘깃거리며 쳐다보았다. 동물들의 태도에 여우가 화들짝 놀란 듯이 보였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나서 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너무 슬픕니다. 우리 마을은 빨리 재건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기부를 해서 힘을 보탤 것입니다. 동물들은 이게 웬일이람이라는 표정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우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깊이 한 다음에 진지하게 말했다. 그런데 돈 있는 동물이 자선을 베풀고 이웃 마을에서 원조를 받으면 해결될까요? 이것은 빚이나 다름없어요. 이것을 빌미로 이웃 마을이 자기들 물건을 팔려고 할 것입니다. 동물들이 뜨악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러면 그렇지, 지가 여우지.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우는 말을 이었다. 만약 부자들과 이웃이 도우면 일시적으로 우리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질이 나쁜 먹다 남은 음식만 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불쌍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럴듯했다. 오주마을 사람들을 거짓 취급할지도 모른다. 동요하는 동물들을 보면서 여우가 확신을 얻은 듯 더 힘차게 말했다. 당장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정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의 물건이 비싸기 때문에 곧 많은 상인들이 우리 마을에 물건을 팔려고 몰려들 것입니다. 다양한 좋은 물건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곧 물건값이 내려가고 경제가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조와 자선은 시장을 죽일 것입니다. 동물들이 술렁거렸다. 듣고 보니 당장의 고통을 피하겠다고 외부로부터 원조를 받는다면 마을의 경제가 종속될 것 같았다. 동물들도 스스로 노력하기보단 의존석에 빠질 것 같았다. 이때 팔랑귀를 가진 돼지가 말했다. 여우님의 말을 들으니 조금만 더 참을랍니다. 지금까지도 버텼는데 뭐 더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라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돼지가 저러니 다른 동물들도 어쩌랴.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되는 듯했다. 호기심 많은 다람쥐 소녀는 부모님을 찾아야 한다는 목적도 있고 동물들의 논쟁에 빠져들었다.
당장 굶어 죽는 동물들이 속출하는 마당에 여우님의 말은 옳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우가 반드시 자기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말했다기보단 진심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머리가 아팠다. 골똘히 생각하던 소녀는 동물들이 다 사라진 그제서야 날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오면서도 소녀는 궁금증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이때 엄마가 이야기했던 오지의 요정이라면 무엇이 옳은지 이야기해 줄 것만 같았다. 어쩌면 부모님이 있는 것도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어서 내일이 오길 기다렸다. 아, 여러분 잘 보셨어요? 예, 지금 이제 엄청난 재난이 왔는데 부자죠, 여우가. 여우가 부자인 여우가 자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지,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정부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팔랑귀를 가진 돼지가 어때요? 처음에는 정부 지원을 바라다가 나중에 여우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그 얘기에 동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오신 패널에서는 어떤 말씀을 어떤 토론을 하실지 좀 잠옷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오늘 네 분을 모셨는데 네 분은 저 성남의 중원노인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그 중원노인복지관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더지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 오즈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좀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집이나 뭐 식량이 물에 다 떠내려 간 부분들도 있고 장마철에 그 사재기로 식료품이 다 사라지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뭐 음식값이나 이런 게 지금 20배 정도가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동물은 그런 튼튼한 곳간을 가진 여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여우만을 이렇게 좀 해결을 하기에는 그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마을 전체적인 좀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조나 아니면 공적인 자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은정 선생님 아무래도 그 오주 마을에 두더지 집안의 자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우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 거죠? 혹시 다른 예. 네.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금 오주 마을 자체가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뭐 정부에 대한 그런 공공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려면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낙인이라든지 이런 걱정들을 좀 생각하는 그 시간을 뭐 이렇게 길게 하는 잡는 것보다 일단 자본가인 그런 여우의 그 여우가 기부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기부 급으로 해서 시급한 문제들 일단 먹고 이제 먹고 살기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막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일단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보다도 시급하게 여우의 어떤 자선이나 이런 걸 기대해야 된다는지 이런 말씀이신 건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생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여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 재난이라는 게 여우가 그 재난을 일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가 그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여우에게 그 여우가 가진 재산을 그 기본적인 그 권리를 두더지가 나서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더지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염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두더지가 이제 요구하면 안 된다. 요구하는 상황이 여우는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두더지가 그것을 마치 의무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보니까 어느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여우랑 친한 것 같고 옷도 저 그 여우 색깔 아니에요? 자 이거는 혹시 다른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이 마을에는 재난이 있기 전부터 빈부 격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땅속에 사는 두더지들이 살던 마을은 다 초토화가 됐는데 튼튼한 곳간을 가지고 있던 여우 같은 경우에는 그 곳간을 지켰고 그 지켜진 곳간을 기반으로 해서 20배의 이유를 받으면
하면서 그것으로 또 이윤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마을의 구조는 부가 여우에게 축적되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혼자서 재난을 대응할 수 없을 때는 여우와 그리고 이 마을 전체가 나서서 이 마을 전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서부터 빈부격차가 있었었고 그리고 부를 일정한 정도의 그 두더지들의 노력에 의해서 과도하게 여우가 가지고 있었었기 때문에 재난이 왔었을 때 당연하게 이 여우가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개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건 거죠. 네. 네, 저는 일단 뭐 이제 공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도 지금 공적인 시스템 어떻게 보면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뭐 고용보험 이런 것들 혜택을 받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재원들이 있으려면 재원들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의 재난에 닥친 두더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공부조를 낼 수 있는 당장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공공부조로 하면 어쨌거나 그 여우에 곳간에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그것이 있는데 일단은 시장이 먼저 커져야 저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 일자리가 늘어나야 두더지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두더지도 일을 하면 공공부조를 낼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좀 확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하세요? 이렇게 시장이 커져야 된다니까 이 시장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영상에 보게 되면 시장에다가 그대로 맡기게 되면 초기에는 이렇게 물건값도 폭등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텐데 성급하게 개입하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건 거죠. 그러니까.